지금 생모에 투여한 지 이틀째고 지금도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냥 색상 비교 안 해도 확실히 노랗죠? 그럼 좀더 지켜볼게요. 지금 생모기 투입한 지만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도 약간 노랗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아직 있다는 거고,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만 7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암모니아가 1.5에서 2 정도 사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패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더 증가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암모니아가 드디어 0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암모니아가 일주일 정도 갑자기 피크를 치고 나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물도 투입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생물 봉달하러 가볼게요. 암모니아는 이제 0이 떴고요. 그다음 질소늄을 측정을 해봤는데 4.7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소늄이 원래 제 생각엔 좀더 높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호는 바로 넣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물론 인산염도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죠. 지금 3 이제 PPB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 PPM보다는 PPB가 더 낮은 이제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3이면 거의 인산염은 거의 이제 없다라고 이 정도면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호는 바로 투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물고기부터 봉달을 할게요. 물고기도 이제 봉달을 했습니다. 일단은 얘는 하프 블랙 퍼큘라고요. 그다음에 라이언 테일 안티아스 4마리를 봉달을 했습니다. 한 번에 다 넣습니다. 어차피 물량이 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는 뭐 탱처럼 물고기 배설물이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번에 넣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적응 기간이다 보니까 저렇게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적응되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요번에 물고기는 제가 다야그에서 봉달을 했습니다. 다야그 사장님도 꽤 친절하시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요번에 다이아근 처음 가봤는데, 뭐,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족관 이외에 다른 수족관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거리가 좀 있긴 한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 코통령에서 이제 산호를 봉달을 해왔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옐로우 테누이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상 약간, 이제, 초록색 느낌이 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살짝 옐로우 빛이 나긴 하고요. 근데 아마 이제 발색 여부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예티도 같이 데려왔습니다. 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넣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팁이 좀다 위축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팁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티라는 이름이 되어 있긴 한데, 얘는 일단 슬리머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발리 슬리머 같은,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봉달한 녀석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개체인데요. 좀 사이즈가 꽤 크죠? 그래서 예전에 좀 특가로 떠 있을 때 얼른 손을 들어서 이제 데려온 개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호는 지금 뭐 이거 이외에 조금 프렉틀도 몇개 데려오고 왔거든요. 그래서 프렉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개체는 약간 엘코온 같은 느낌의 개체인데 엘코온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느낌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피카츄하고 지금 하나 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한개 프렉당 2만 원씩 이벤트를 해서 제가 코통령에서 다 데려온 개체들입니다. 일단 2만 원이라는 게꽤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다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 개체는 그냥 스테곤이죠. 그린 스테곤. 개체가 꽤 큰데, 이거는 이제 저기 카페에서 꽃길만 걷자님이 이제 모본해 주신 개체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이제 잘 키워서, 이제 나중에 조금씩 잘라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모본해야겠죠. 지금 이것도 좀 데려온 지 얼마 안돼 갖고 좀 위축한 상태인데, 이제 스윙 없이 꾸준히 유지를 하면은
이제 잘 무럭무럭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먹이를 이틀 동안 투여하고 있는데도 실사염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3.4 정도 나오죠.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계속 꾸준히 생먹이 투여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산염도 한번 볼게요. 인산염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인산염은 0이네요. 인산염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끼가 조금씩 있는데 그 이끼들이 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더 인사님 좀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대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수조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300이긴 하는데 이 300은 이제 PVC 배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PVC 배관이 아니라 그냥 뭐 실리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한 7, 80만 원 정도 세이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전함, 그리고 이제 옆 오른쪽에 있는 냉각기 함까지 다 포함해서 418만 원 정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설명을 드리자면은 버블킹 미니 200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새거 제품은 아니고 이제 아는 지인분 통해서 얻어온 거라서 사실 이건 금액이라고 좀 산정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중고로 구매를 하신다면 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500 조명. 500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 하나랑 그다음에 그냥 V4 하나 그리고 500바 두 대로 이제 했습니다. 조명은 이제 다 합쳐서 347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조명값이 좀 세긴 한데 어쨌든 500 조명은 제가 추가적으로 리뷰를 드리긴 할 거지만 어쨌든 저는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밖에 사용을 안 했지만요. 리터 모터 같은 경우에는 백트라 M2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텍은 MP40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4대죠. 볼텍 같은 경우에는 212만 원 들었습니다. 넵튠 구성에는 이제 뭐 ORP, pH,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염도까지 측정 가능하고 이런 APX에 있는 거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트라이덴트 이제 자동으로 물성치 체크해 주는 거죠. 이것까지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세트로 도진기까지 이제 DOS죠. DOS 세트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합쳐서 한 250만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보세까지 다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좀 약세일 때 구매를 해서 그나마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어항 418만 원, 버블킹, 이제 중고로 따졌을 때 50만 원이지만 저는 이제 구매를 한건 아니라서 가격 측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펙은 348만 원, 벡트라 55만 원, 볼텍 212만 원, 그리고 자동 양말 필터. 새 거는 42만 원이지만 저는 중고로 22만 원을 샀으니까 22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가격은 1055만 원입니다. 넵튠 시리즈까지 구매를 했으니까 대략 한 13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200어항이니까 딱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나오죠. 혹시 가격면에서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